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성대의 택 오늘은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시간에 특별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게스트 윤태진 씨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3주년 생방송 3연봉 특집에서 윤태진 대 이서구 게임을 했는데요. 막판에 청취자 냉정한님께 전화 걸었는데 냉정한님이 아니었어요. 냉정한님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때 못한 전화 연결을 지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윤태진 대 이서구 게임 하려면 이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화 연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구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서구입니다. 네. 와.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횟집이요. 횟집? 맛있겠다. 음주 중인가요? 아, 음주는 살짝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말 많이 안 걸게요. 말 많이 안 걸게요. 멀쩡하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화요일이 나온 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 이성우입니다. 오늘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날로 먹었으니 하차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냉정한 씨가 윤태진 씨를 선택하면 이성우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연결되자마자 하나 둘 셋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그러고네. 여보세요. 냉정한님 아니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 아, 저기 저 끊어 주셨는데 전화가 잘못 간 게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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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잘못 간 거 같고 또 잘못 걸었다고요? 제대로 걸었는데. 네, 여보세요?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윤태진. 서구 아웃. 아니, 아니 서구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냉정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은 연락이 됐습니다. 저기 냉정한님. 네, 네. 방금 전에 전화가 잘못 가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기 그 뭐 아버님이나 뭐 그런 분 아니시죠?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없습니다. 네. 네. 질문을 드렸네요. 미용실에 갔더니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잘 안 맞아서 불편하셨다고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편들어 드릴게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드디어 4만 구독자 대열에 들어선 춘튜브 주인공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윤태진입니다. 네. 오, 4만 축하합니다. 고요. 네, 거기서 하세요. 축하드리고요. 하나도 축하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영혼 없었죠? 축하드리고요. 낮과 밤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좀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요즘. 요즘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요즘은 스트리밍 없는 날은 일찍 잡니다. 다른 스케줄 좀 제발 좀. 네. 기다리세요. 미용실 뭐 담당 선생님 있으시죠? 네, 다니는 샵이 있고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잘 안 맞는 미용실에 갔을 때 머리를 다른 분에 받을 때 불편한 때 있었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머리가 완전 인형 머리카락이에요. 네. 얇고 손질하기가 진짜 어려운 머리카락이라서 담당 선생님이 아니면 완전히 머리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딱히 그렇다고 선생님에게 어필을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네. 잘 들어보니까 네. 자기 인형 머리, 자기 인형이라고 지금 은연 중에 본인 인형설을 퍼뜨렸네요. 아니 머리카락이 맨정신에 제가 인형 같아가지고요 아니, 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거 담당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태진 씨는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카락 같고 그리고 두피가 하얗다는 칭찬 이런 거. 아. 아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두피가 하얗냐고. 아비춘. 네 그런 얘기. 남이돌.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 한 거. 와 본인이 저 인형이어서요. 머리도 아니, 인형 같아요. 제가 언제 인형이어서요라고 했어요. 네, 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기가 약간 있어서 처음에 약간 듣다가 이게 인형? 이러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네,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아, 뭐 하다가? 주말에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한강에. 그래서 따뜻했으니까 얇게 입고 한강에 조금 오래 있었더니 바람 맞았더니 감기 바로 들렸습니다. 아, 아파요. 네. 이마가 컨디션 좋을 땐 반질반질해지거든요. 네. 이마가 컨디션을 드러내고 있고. 미용실 가면 어떻게 좀 디테일한 요구를 하는 편인가요? 저는 무조건 믿고 맡깁니다. 아 그래요? 네. 뭘 해도 좀 만족스러웠다. 항상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난 인형이니까. 뭘 한들 그 얘기죠? 채팅창에 난 이쁘니까. 난 남이춘이야. 하고. 난 예쁘니까. 네. 난 밥이니까. 아 그래서 거지존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나? 이것도 아니, 좋아하나? 아니 요즘에는 이 거지존이 유행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예, 그만 얘기하시고 본인 소화 잘한다는 얘기. 한 주 사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사분께 단정하게 쳐주세요 했는데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돌려주신 분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남성분들은 짧게 해주세요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단골을 가는 이유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아, 네. 늘 같은 머리. 맘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냥 알아서 합니다. 헉? 적당하게. 어, 그때 한번 머리 스타일 한번 바꾼 적 있지 않으셨어요? 아, 월드컵 가기 전에 저희 SBS 사장님이 네. 저를 보면서 9년 동안 성재는 파마를 해야 돼. 라는 말을 편성 실장님 때부터 네. 편성 본부장 된 다음 그다음에 사장님 된 다음 아, 부사장 됐을 때도 했었어요. 넌 파마해. 라고 했는데 아.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되신 다음에 파마하라고 제발 파마하고 가라 아~ 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게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별로였나 아니 좀 더 복지 그랬니? 아~ 아. 그랬던 됐고요. 컷 후 빗질 한번 안 빗질 한번 하고 고개 옆으로 돌려 자른 거 확인하고 가위질 한번 할 때마다 거울 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고객님 잘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거울을 계속 한번 자르고 아~ 맞나? 채팅창에 문제는 얼굴이다. 쭈꾸미는 다듬어도 쭈꾸미다 라고 질문 있고 확인해도 소용없다 확인해도 소용없다는 뭡니까? 네. 귓속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디자인 아. 선생님이 소용없어요. 속닥속닥 어두멀두 어차피 두더진 뭘 해도 두더지 어두멀두 네. 손으로 얼굴 가리고 보면 다 잘 어울린다. 단골 미용실 망해서 몇 달째 머리 망하는 중 과연 머리만 망했을까? 머리가 문제일까요? 자, 최성재는 네. 검버섯이 어떤가 확인하는 거라고. 옆에. 아니. 아 시간이 다 됐네요. 2부 네. 얘기할게요. 검버섯 얘기하려다가 말았잖아요. 맞아요. 저에게 검버섯 얘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밤에 배팅 끝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너 검버섯 좀 보자. 그래가지고 보시더니 빼. 그래서 굳이 이거 흑자야. 당연히 답은 빼. 빼. 채팅창에 저승꽃이라고 하신 분들 차단해주세요. 차단 저승꽃 다 차단해주시고 신고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미용실만 가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던데 정말 잘생기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나요? 배디님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에 안 가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졸렬한가? 아 최근에 안 가리고 그래서 저는 이 입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자랑을 해봐라 이러면서 꼰대고 배디는 가려도 소용없는 얼굴이라고 하시고요. 아 배디는 눈이 작아서 안 가려도 된다. 원장님 아들이 보조로 몇 달간 원장님 보조로 일하던데 갈 때마다 제 머리 보면서 싸워서 불편했어요. 아, 엄마가 머리 망쳐놓고 왜 그래? 내가 머리 이렇게 하랬어? 이러면서 네 이미 내 머리는 망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망해 있다. 네. 나 때문에 싸우네. 네. 나 때문에 싸우네? 컴플레인 미리 차단한 거라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데기 할 때 네. 이렇게 두피에 데일 때 있어요. 이렇게. 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거 무섭죠? 이 머리가 타고 있잖아. 자, 데이게 될 화상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 자르고 어디 가냐고 묻길래 그냥 집에 간다고 했는데 굳이 왁스에 스프레이까지 해주셔서 집에 오자마자 머리 감았던 경우. 근데 저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오빠 어디 가세요? 물어볼 때 없는 거기서 집에 간다고 하긴 좀 그래요. 에, 저 세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팅했는데 그리고 어디 가요? 아, 뭐 이제 뭐 전자제품 매장이라도 가서 전자 가나요? 바람 좀 쐬고 큰 소리로 고객님 머리에 탈모 있으시네요. 시술 받아보시겠어요? 얘들아 이분 탈모 하면서 모든 분들께 소리치며 제 탈모를 알리던 원장님. 와, 예, 이건 좀 배려가 필요하죠. 귓속말로 네. 탈모예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귀에다가 탈모 오셨어요.
이런 거는 배려 넘치지 않나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어, 자존심 상해. 더 자존심 상하네요? 네. 아, 그렇다고 방방곡곡에 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 고객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이걸 심각하다는 듯이 어머, 탈모예요. 이러면 아, 그 정도면 소송 걸어야 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 탈모 ASMR 처음 들어본다고? 콘텐츠 처음 본다고 네. 편의점을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시나요? 저는 물 사러 아니다. 편의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물 도시락 사 먹으러. 도시락? 네. 편의점 도시락? 맛있어요. 어. 맛있죠? 네. 네. 푸짐하고. 물은 편의점에서 안 사나요? 여섯 개들이 그거 들고 옵니까? 네.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왁스 오디터가 딱 선을 정해줬습니다. 네. 이거 남자가 힘 자랑하면서 들고 오기 딱 좋은 무게가 편의점 어. 물 여섯 개들이. 아, 오, 맞네. 그 여자가 들기엔 좀 무겁거든요. 낑낑거리시는군요. 네. 그냥 질질 끌고 갑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보긴 했는데. 우와! 진짜요?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럼. 편의점 알바는 당연히 해봤고. 근데 진상 손님. 그렇게 진상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특이한 분들. 콜라를 원샷하는 아주 젊은 여성분. 우와. 매일매일. 네. 속 타는 일이 많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페트병 있죠? 네. 사실 혼자 먹기 좀 부담이잖아요. 네. 그거를 꼭 원샷을 합니다. 원샷하고 트름도 하나요? 트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샷이 그러니까 한 번에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밖에 창밖을 보면서. 어~ 야외 테이블에서 술 드시는 분들 그날은 오바이트도 하셨더라고요. 제 최악의 알바 날이었네요. 아 이거 좀 그렇다. 비둘기가 파티한다고? 다음 걸로 가죠. 구구. 편의점 통로가 좁아서 맞은편 손님과 비둘기 이 집 재밌네. 네 왼쪽 오른쪽 눈치 게임하다가 뒤로 돌아 반대편 진열대로 갔는데 아까 그 손님과 또 마주칠 때 불편합니다. 근데 통로를 누가 막고 있어서 다른 통로로 가는데 거기도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기다린다? 네. 쳐다보면서? 네 가만히 서. 나는 감자칩을 들고 그럼 보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피해 가시던데. 어깨빵이 답이다. 그게 왜 답이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비닐봉지 돈 주고 판다고 욕먹었어요. 많이 불편해요. 억울해.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하죠. 그거 몇 개만 줘. 가져가 써야 되니까. 그거 몇 개만 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정지. 세팅창에 그럴 때는 아저씨 지폐 몇 개만 줘봐요. 하면 된다. 요즘 편의점은 택배 서비스를 하는데요. 사람 키만한 물건을 가져와서 붙여달라고 생떼 쓰는 손님 불편해요. 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붙여버리자. 아 혹시 관을 보냈나요? 사람 키만한 건 관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네. 아 관을 편의점 택배로 보낸다. 텅빈관이겠죠? 대단한데? 네. 텅빈관. 텅빈관. 그렇죠. 이것은 네. 네가 누울 관이다. 관짝.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특히 저는 한강둔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말이면 진짜 바쁘거든요. 어 잠깐만요. 이 과자 딴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걸로. 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비싸요? 어 그러면은 이거 넣고 대신 음료수 하나 뺄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음료수 대신에 이걸로 할게요. 아 잠깐만요. 그럼 5,200원이니까 5,000원은 카드로 하고 200원은 동전으로 낼게요. 아 잠깐만요. 200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100원밖에 없어요. 아 저 그냥 다시 카드로 계산할게요. 아 잠깐만요. 그 카드 취소하고 이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걸로 계산해야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냥 전부 다 취소해주세요. 친구가 그냥 안 사와도 된대요. 아 잠깐만요. 근데 컵라면 하나는 살게요. 아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안 살래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거 살까? 아 잠깐만요. 이거 취소할까? 아 잠깐만요. 계산 추가하고 취소하고 다시 추가하고 여러 번 일시키는 사람들 정말 불편하고 짜증난다고요. 채팅창에 저게 사람이냐?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 진짜. 나무늘보처럼 대응해서 혼내주자. 아. 아 알 겟 니 다 기다려야 돼. 삑. 아 너무 빨랐다 배성재. 더 느리게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더 느리게 하면 방송 사고가 될 수 네. 있어서 3초 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취소 많이 하고 다시 넣다 뺐다 합니까? 아니요 전혀.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계산해서 다 사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사고 싶은 게 생겨서 추가를 한 적은 있지만 넣다 뺐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혼자다 싶으면 추가를 좀 자유롭게 할 때가 있어요. 네. 맥주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손님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어, 잠깐만요. 딱 놔두고 잠깐만. 그러면 맥주가 두 개가 됐으니까 잠깐만요. 육포가 싸네. 육포 추가. 맞아 맞아. 아 이거 먹으면 좀 짤 것 같은데 우유로 약간 염분을 빼야겠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면 내일 아침에 미역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역국을 또 하나 사. 어머 세상에 어떡해. 저는 그냥 추가만 합니다. 빼지 않아요. 저도 빼진 않아요. 저는 잠깐만. 빼기 없어요. 어. 아, 그냥 아나운서 대신 편의점을 하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진상은 아니지만 외국인 손님 들어오면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정작 계산할 땐 카드, 캐시 이런 간단한 대화만 주고받아요. 그렇죠. 현찰? 현찰 뭐. 현찰. 현찰 오케이? 예. 현찰 오케이. 뭐 대화가 필요합니까? 손을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들고 온 다음에 계산하면 카드 주고 끝. 네. 네. 리싯?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아 영수증. 아. 리싯? 아 리싯. 네. 자 코 한 사발 하세요. 죄송해요. 답답하네요. 점점 코가 막혀가고 있어요. 네. 윤태진 아나운서도 지금 그 코가 좀 흥건하네요. 네, 한 사발 드셔야 되지 않을까. 흥건한 코로 마지막 하나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남이춘 딕션이 콩형 됐다고 하신 분 있고요. 코가 너무 잔뜩. 아이디가 배똥똥. 차단해 주세요. 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 코 먹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윤태진 씨가 광고 듣는 동안 코 정식을 먹고 왔어요. 어우, 진짜 많이 드시대. 예, 네, 3인분 드시던데. 아니요. 너무 네. 꽉 차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코가 만드는 자연산 생굴을 먹게 됩니다. 네. 네. 윤태진 씨의 직업병이 뭐가 있나요? 저는 말과 말 사이에 그 텀, 빈 공간을 못 참아서 쉴 새 없이 자꾸 얘기를 해야만 하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 때는 그런 프로의식을 발휘하는데 실제 생활을 할 때는 빈 공간이 나면 내 탓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 침묵은 나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침묵 조장. 침묵하면 편합니다. 말 안 하면 편해요 사실. 채팅창에 뻔뻔하다고 하신 분. 인성 보소. 네. 이게 왜 인성이에요. 사람들 다 편해요. 결국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네. 배드 맞춤법 틀리는 거 못 보시나요? 네. 그건 도움되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깔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알려줘요. 어제도 조노자키 작가가 돼와 돼를 잘못 보냈길래 아, 작가님이. 그냥 돼와 돼의 차이를 슬쩍 보내줬죠. 어! 참고하세요. 이런 참고하세요? 네. 답은 이렇게 왔어요. 어우. 네. 아무 말도 없이 딱 그것만 보냈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아 정말요? 이런 걸 모르면 되니? 이런 질책하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고 끝. 네. 자, 그게 더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 좌절감을 느껴요? 또 윤태인 씨가 지금 버스라고 안 하고 버스라고 했죠. 네. 아나운서 직업병.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틀리는 것도 많아요. 저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요즘 장단음을 뭐 얼마나 지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단음 중에 만만한 것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한국은 되게 길게 발음합니다. 나머지 장단음 하나도 안 지켜요. 아. 네, 몇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다 증발되고 한국 뉴스 잘 들어보면 한국만 되게 장음 지키는 분들 많아요. 배디는 지금 장단음 잘 지키어서 저요? 하시나요? 뭐 지킬 때 있고 넘어갈 때 넘어가고 방송 장르에 따라서 라디오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고 뉴스 할 때는 잘 지키고 네. 요가 강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체형 분석하게 돼요.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 뿜뿜. 저는 제 자세 지적해주는 분들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깨가 넓으니까. 윤태진 씨 이해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구부정하게 계신데. 예, 아니 이해 못. 어깨 최대한 좁아 보이려고. 아니 이렇게 못하는데요? 움츠리고 계신데. 이해 못하는데요? 아, 저는 이렇게 아무리 어린 분들도 저기 허리를 꼿꼿하게 네, 세우세요. 턱 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 이렇게 밀어서 집어넣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요? 배드에 턱을 이렇게 만져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피한다, 피한다. 아, 수상합니다, 배디. 학식이 한 4천 원 정도군요. 네, 그런가 봐요. 윤태진 씨 때는 이대 얼마였습니까 학식? 학식을 잘 안 먹었는데. 아 나는 그 앞에 나가서 우아하게. 아니, 우아하게는 아니고 혼자 먹을 때는 학식 먹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1학년 때 그냥 백반 천 원. 천 원이요? 네. 조금 괜찮은 밥을 먹는다 1,500원. 돈가스를 먹는다 1,800원이었어요. 대박. 옛날 너무 옛날 일인데? 우와 천 원이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교수 식당 가서 좀 포식을 하잖아요. 2,500원 정도. 아저씨 무슨 오공시절 사람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와. 저 97학번입니다. 와. 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먹으면 백반 먹으면 조금 외로워요. 더 외로워요.
혼자 백반 1,000원짜리 좀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돈가스를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쓰면서. 어... 아, 배디 상평 통보로 먹었나요? 은전천 천냥으로 먹은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네.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의학 드라마 못 봅니다. 시술 장면만 나오면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집중이 안 돼요. 아 그치 맞아. 다음날 꼭 얘기해요. 너 그거 봤니? 와 진짜 말도 안 돼. 저는 예전에 그 하지원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춤추고 막 무용하는 역할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황진이 맞아.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 거기서 한국 무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지원 씨는 그냥 배웠는데도 되게 잘하는 편인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조금 자세를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배우신 분들한테 네. 그렇게 도는 거 아닌데 약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윤태진 내가 더 잘 추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공자가 너무 지적을 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도 방송국에 있는 방송국 놈들이다 보니까 네. 방송이나 미디어 쪽에 미디어물들이 꽤 있어요. 영상 나올 때 네. 있죠. 저럴 수가 없다. 아~ 네. 진지하게 막 그 앵커들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 맞아요. 앵커들이 그렇게 정치인들보다 더 서로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그 김남주 씨 나온 드라마도. 예, 시작부터 막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 보고 그만 내려오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랬다가는 소문 내면 끝이죠. 제가 나보고 내려오래. 깜짝 놀랐어요. 저 과장되게 하는 거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이 보도를 해서 파장을 일으켜서 혹은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발성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을 때 작가들이 같이 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해냈어. 보통 그런 리액션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반응을 일으켰어. 이렇게 한 게 없고 보통 작가들 다들 자고 있어요. 편집 끝내고 송출하잖아요. 힘들어서. 자고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보는 거죠. 네. 소의사인데요. 아무 강아지나 붙잡고 구강과 눈동자를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 봐가지고 아 얘는 눈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 코 옆에가 짭짤한 냄새가 나겠는데. 네, 여기도 들어보고. 입은 이렇게 들어보고. 강아지는 아 하는데 입 한번 벌려보고. 웃기다. 끝 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야한 꿈꾸세요. 야한 꿈꾸세요.